그 중에 몸이 큰 대형 가수 허민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저기 창원이 팬들과 태주 팬들 오랜만에 뵙는 거죠? 네? 그리고 저는 강원도 횡성 출신입니다. 봉석 국민연구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제가 꼭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, 우리 창원이 팬분들과 태주 팬분들 오셨죠?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, 이게 생일 때마다 전화해서 국가에 선물을 보내준 친구니까 정말 인성이 된 친구들이 더 앞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꼭 그 사람 잊지 않고서 끝까지 지켜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이찬원 씨 보러 오신 팬분들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. 여러분들이 제가 이찬원 씨 인사도 하고 했지만 저도 오늘 좀 썩히고 싶어서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. 안 입었어요. 저도 여기 웃겨주실 거예요 오늘. 고맙습니다. 오늘 홍천에는 정말 그 아주 열정 있는 분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,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또 그런 분위기도 또 한 것 같고, 네. 이 노래는 이찬원 팬 맞나? 내가 잘 알죠. 같이 공연을 많이 해가지고. 저 그런 곳이 먹으면 이찬원인지 알겠는데. 그렇습니다. 네. 이찬원 누나가 함께 있을 때 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, 이 노래는 또 우리 후배들이 많이 불러서 많이 알려지는 곡이죠. 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고 같이 나. 네. 네. 이곡으로 또 들려드리겠습니다.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행복합니다.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? 네! 근데 일단 감사합니다. 오늘 정말 많으신 분들이 모이셨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즐거우신가요? 네! 정말 즐거우신가요? 네! 아우 목소리가 크니까 저도 목소리가 크게 나옵니다. 아 앞서서 불렀던 제 사랑의 여왕이라는 노래는요, 제가 최근에 화요일 밤이 좋아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이찬원씨가 같이 노래를 불러주신 적이 있으세요. 네. 찬원씨가 평소에 굉장히 의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불러주셨는데,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찬원씨에게 감사하다는, 그리고 또 같이 들어주신 찬스님께도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또 오면서 바깥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져가지고 야외 행사는 어쩌나 굉장히 떨면서 왔어요. 그런데 우리 홍천 문화재단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좋은 시티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따뜻하게 노래를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.